워라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야기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기준으로 하지 말고요. 지금 7년 근무하면서 대략 출근은 이때쯤 하더라. 퇴근은 이때쯤 하더라. 우선은 출근은 네. 거의 8시 이전에는 다 해야 되고요. 보통 조금만 이제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점장님의 그 출근 시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오시는 지점장님과도 한번 해봤고, 늦게 출근하시는 지점장님과도 이제 일을 해봤는데, 우선은 지점장님들이 일찍 오게 되면은 직원들은 거의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다 출근을 하는 상태고, 만약에 지점장님이 조금 늦게 출근하신다 하시면 뭐 8시에서 8시 10분 요렇게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출근 몇 시에 하셨고? 저 오늘은 7시 40분에 했습니다. 아, 오늘은 7시 40분에 네, 하셔서? 왜냐면 네. 회의를 아침에 은행 같은 은행은 이제 딱 마감을 하고 4시에 문을 닫으면 자기 일 하기 바빠서 따로 일반 직장처럼 이렇게 뭐 모여서 막 6시에 회의하자 이런 식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아침 시간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회의 있는 날에는 좀 일찍 출근을 하죠. 아, 회의가 있으면 좀 일찍 출근하고. 퇴근은 그러면은 뭐 주임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 비춰보면 평균적인 RS 직군의 퇴근 시간은 대략 몇시 정도 될까요? 요즘. 퇴근 시간은 네. 정말 빨라요, 저희. 5시에 퇴근을 하는 직원들도 많고, 거의 5시 반, 5시 40분 사이에는 이제 저희도 은행마다 이런 메신저 창이 있는데, 직원들이 만약에 제 동기가 뭐 200명이다 하면 한 150명 정도는 다 5시 반, 오프라인 됩니다. 5시 반 정도. 늦어도 5시 반이면 대부분의 동기들은 RS 직군의 경우 퇴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사실 요즘에 그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주 52시간 도입 이야기도 많고, 유연근무제는 이미 은행권에서 도입을 했죠. 물론 본점 위주로 현재는 실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주임님이 알고 있는 신한은행의 유연근무제가 어떤 정도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워라밸이랄까요? 아니면 근무시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그냥 뭐 본인 생각이어도 좋고, 아니면 은행에서 요렇게 요렇게 이야기하더라, 신한은행에서 요렇게 요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는 게 있으면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는 유연근무제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행장님도 그 워라밸에 그 집중하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유연근무제는 저희는 이제 옛날에는 8일 사용이 의무적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6일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그 지점에서도 지점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이거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직원이 그 유연근무제 8일, 6일을 채우지 못하면 지점이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적으로 퇴근을 안 하면 얼른 퇴근하라, 컴퓨터 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메신저가 오고, 그래서 퇴근을 자유롭게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눈치 보지 않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 그다음 뭐 이제 그럼 앞으로 혹시 뭐 들은 이야기, 출퇴근 시간과 관련해서 출퇴근 시간 관련돼서 없을까요? 더 직원들을 빨리 퇴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지. 근데 이건 있죠. 근데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같은 일을 압축해서 해야 돼서 어떤 노동의 강도인 부분은 좀 강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그쵸. 네, 그쵸. 그러면 개인적으로 일을 압축적으로 노동의 강도를 강하게 해서 빨리 끝마치고 퇴근하는 것과, 느긋느긋하게 조금 한두 시간 더 일하고 가는 것. 그냥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두개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전자. 저는 강도를 강도를 올려서 일찍 올리더라도 퇴근하는 거? 일찍 퇴근하자. 집에 많이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주인님. 은행, 솔직히 은행에 오래 있고 싶죠. 아, 은행에 오래 있고 싶지 않구나.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집에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 그리고 좋죠. 왜냐면 사실
은행에 오래 있는다고 영업 실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뭐 친구들도 만나고 맞아요. 놀러 다니고 해야 인적 네트워크가 생기고 나중에 지인 영업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근로 시간과 생산성은 비례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부지점장님들이나 차장님들의 경우에 외부 섭외를 다니는 경우에는 사실 점포에 없잖아요. 나가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나가서 이제 회식 뭐 골프도 치러 가시고 막 그게 이제 일이라면 일이고 영업이면 영업인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출금 창구에 남자 직원분들이 지원을 하시고 이제 필기 합격하셔서 면접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임님도 사실 RS 직군 중에 남자 직원들 많이는 못 보셨죠? 네, 많이는 못 봤는데 저랑 같이 일했었던 주임분이 작년부터 남자 직원과 일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아, 네. 남자 직원 네, RS분이 네. 예, 혹시 뭐 준비해온 거 있으시면 보시면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남자 직원분이랑 네. 이제 일을 하게 돼서 네. 만족도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이 남자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건가요? 남자 직원과 근무하는 여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건가요? 여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그분이 이제 왜 만족도가 왜냐면 그 남자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 중요한데 그런 그건 잘 모르시죠? 그거는 아니고 아, 그냥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입출금 창고에 보면은 여자의 비중이 정말 높아요. 어디 은행에 가더라도 그 입출금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은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그쵸, 젊은 여자분들. 네, 남자분도 네, 있기는 한데 여자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쵸, 게 근데 신한은행에서는 아무래도 남자 텔러분들을 보시지는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그 RS직으로 일을 하면서 진상 고객도 많이 만나봤고 정말로 우기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만나봤고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할 때 많이 힘든 점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그때마다 이제 아무래도 큰 소리가 나면은 여직원이고 젊다 보니까 고객들이 더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책임자분들 남자분들이 오게 되면은 고객님들의 그 소리가 되게 많이 줄어드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직원들 젊은 여직원들보다는 뭐 여직원들 비중이 두 명이면 한 명 정도는 남자 직원이 조금 옆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걸 이제 저희를 이제 보시는 고객님들이 네. 아무래도 옆에서 남자분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만만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할 거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하고 남자 RS직과 여자 RS직이 그러니까 함께 근무할 때 이제 여직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네, 있다. 그쵸. 그리고 근데 이제 요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남자 직원이 적은 건 지원을 적게 해서 적은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8일 얼마 전 발표한 은행연합회 채용 모범 규준에 그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게 해야 한다고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원하신 남자분들의 경우에 내가 남자여서 RS직에서 안 뽑아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뭐 고졸이어서 RS직에서 나를 뭐 안 뽑아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덜 하셔도 될 거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재학생이 붙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매우 예외적인 경우지만 그래서 이제 그 RS직의 경우에 사실 그 부분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자의 만족도 근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또 말씀드리면 텔러 직군에 지원하는 남자분들의 만족도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연봉 부분에서는 물론 좀 낮을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그 근무하면서나 아니면 워라벨 이런 부분에서는 더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직원분들의 만족도가 높으니 같이 일하는 여직원분들이 되게 잘해줘요. 가령 뭐 그 여자가 많은 집단에 남자 한 명 들어가면 되게 신경 써주잖아요. 저 엄청 잘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나 이런 여자가 많은 집단에 남자 간호사가 들어간다거나 이러면은 잘해주는 부분이 있고 한 것처럼
다니면서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거는 남자분이 그런 부분에서 높을 수 있다. 연봉의 부분에서 있어서는 낮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두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조금 남자 RS직 지원자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업무 외적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업무에 관련된